짠맛을 한 번씩 제가 맛을 보름사 시작 전에 하도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노래한다는 게 그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. 내가 노래할 때 남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.
두 번째 곡은 방도의 시인의 시에 저희 블루웨이브가 곡을 붙인 바람델라로서라는 곡입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
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.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요.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갑으로 살고 계신 분 계세요? 갑. 나는 갑이다. 있으세요? 갑으로 사시는 분 부럽고요.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을이나 심지어 병이나 정으로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뭐 직장에서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을로 살고 있습니다. 예.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그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저희 마지막 곡 우리 을 같은 사람 을들은 어떻게 살아야 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? 제가 생각하는 답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윤정권과 기득권 세력들을 항상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죠. 네. 요즘은 뭐 세대 간, MZ세대와 노인세대 405 다 갈라치기 하려고 그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, 또 심지어 요즘은 남녀간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더 공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이럴 때 약한 사람들끼리, 저희같이 힘없고 빼곡는 사람들끼리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노래 가사 들으면 왜 저런 얘기를 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노래를 곰곰이 가사를 읽어보니까 연대하자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. 제 마지막 곡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.
그 블루웨이브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. 90년대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. 우리의 90년대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고 견디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똑같은 90년대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으로 블루웨이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80년대가 와버렸어요. 오늘 3.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일본이 이제는 우리의 파트너랍니다.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이런 세상을 그대로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블루웨이브가 계속 더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저 각자 그래도 인사 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이름은 좀 알고 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. 예. 저는 그 아까 소개 미리 했다시피 직장인이고요. 예. 블루웨이브로 다시 노래하게 된 유영민이라고 합니다. 그냥 박수! 밤이라고 부르죠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블루웨이브의 정혜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도 직장인입니다. 저 이름은 강미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원래 블루웨이브가 이제 92년인가요? 91년인가요? 이때 만들어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회, 노래 모임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, 그 다음에 학교 노래회에서 노래 부르다가 이제 전업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래를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노래 모임인데 오늘도 역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래서 더욱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, 그들의 감성을 더 담아서 노래를 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불러주신 노래 중에서 두 곡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완전 신곡이죠. 이전에 93년, 4년 이때 불렸던 노래인데 그냥 기억 속에 사라졌던 노래들, 그 노래들 두 곡을 되살렸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우리 블루웨이브가 90년대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견디게 해줬던 그런 노래들을 계속 되살릴 생각이고, 노래가 되살아나면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서 그 생명력을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께도 계속 악보든 음악이든 해가지고 계속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. 자, 우리 블루웨이브 인사드리니까 힘찬 박수로 앞으로도 다시 보자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